간밤 뉴욕 증시가 쉬어갔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버스너우 5시간 통해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럽 증시 쪽 분위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하면서 이번 주 초 들어서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2일에 22 통화 정책회의가 있는 만큼 앞으로의 기조에 대해서 시장도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범 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 간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독일 증시가 지방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AFD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의 성적을 거둔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이날 유럽 시장에서는 22 정책 입안자들이 유럽의 성장 전망에 대해 점점 더 상충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가 됐습니다. 일부 22 정책위원은 유럽 지역의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다른 일부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에 초점을 맞춰서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확인을 해봤지만 유로존의 8월 제조 활동 수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독일의 8월 제조 PMI 같은 경우는 42.4를 기록하면서 7월 대비해서도 위축이 된 모습이었고요. 프랑스 쪽도 동일하게 7월에는 44를 기록했지만 8월은 43.9로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유럽 증시에서 먼저 미국보다 금리 인하 단행에 나서게 될지 이 부분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전해온 소식 중에 하나는 테슬라의 이슈였는데요. 중국 안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증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안에서의 판매량이 두 달 연속 증가를 하면서 8월은 전년 동월 대비 3% 증가폭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모델 3와 모델 Y의 차량의 인도량이 7월 대비해서도 17%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 한편 중국의 라이벌인 BRD 같은 경우는 다이너스티 그리고 오션 시리즈와 같은 차량 판매로 인해서 전년 대비 월간 판매량이 35.3%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월간 최고치인 37만 대 기록을 새로 경신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 증가는 현지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정부 지원의 돌파구를 마련한 덕분이다라고 시장은 풀이하고 있는데 또 일부 지역에서는 특히 더 큰 인도량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삼선 도시에서의 배송은 전년 대비 78% 증가했고 항저우와 난징 등 이선 도시에서의 판매량도 47%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일단 테슬라는 경기 침체의 고가 품목에 대한 지출에 더욱 신중한 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오는 4월부터 최대 5년 동안 무이자 할부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테슬라의 판매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적극적인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월간 판매량이 쭉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감을 일부 덜어갈 수 있을지 상황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다만 유럽 쪽의 상황은 더 좋지 못한 모습이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수익성 악화 때문에 결국 독일 공장을 폐쇄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판매량이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이 몹시 어렵고 심각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영진은 최소한 완성차 공장과 부품 공장을 각각 한 곳씩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 폭스바겐은 독일에만 6개 공장을 두고 있는데 지난 1939년 이후 독일 안에서 있는 공장을 닫은 적은 한 차례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공장을 폐쇄하게 된다면 최초의 사례가 되는 거고요. 이 폭스바겐 그룹 산하 브랜드인 아우디 같은 경우도 지난 7월에 전기차 SUV인 Q8 e-tron 생산을 중단했고 이 모델을 만들고 있는 벨기에 공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또 경영진은 94년부터 유지해왔던 고용 안정협약도 종료하겠다라면서 구조조정을 미리 예고를 했는데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런 폭스바겐의 공장 폐쇄 그리고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일자리는 약 2만 개 정도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현재 독일 안에 있는 폭스바겐의 직원이 10만 명 가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 정도가 구조 조정을 당한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을 놓고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현재 전기차 캐즘 현상으로 인해서 회사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뉴욕 쪽으로 다시 눈을 돌려서 ETF 쪽의 수익률을 확인을 해보니까 황금의 땅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의 ETF가 올해 들어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모습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미국 증시의 지수보다도 더 가파른 상승 흐름을 그간 보여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최근에 아프리카 쪽의 ETF가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의 ETF 상황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바네크 아프리카 인덱스 ETF는 올해 들어서 지난달 30일까지 18.48%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18%를 기록한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기업에 투자하는 iShares의 ISCI 사우스 아프리카 ETF 같은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 수익률이 14.15%를 기록하면서 역시나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일단 바네크 아프리카 인덱스 ETF가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의 리스트를 확인을 해보시면요. 모로코 최대 은행부터 남아공 은행 퍼스트랜드 혹은 영국의 다국적 광산회사 앵글로 아메리칸 등이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캐나다 광산 기업인 아이바노 마인스도 4.3% 편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구리광산을 개발하는 등 아프리카의 사업 비중이 큰 회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 이들의 수익률은 굉장히 저조한 상황을 보였는데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도 다시금 올라오고 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경제 발전이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에 포함되어 있는 모로코 같은 경우는 2030년에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하는 개최국에 포함이 되면서 앞으로도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가격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아프리카 ETF 우리가 계속 주목해봐도 괜찮을지 시장 분위기 같이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에 이렇다 할 만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10만 달러 이상 폭등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한편 또 한쪽에서는 3만 달러 부근까지도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간밤 비트코인은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5만 8천 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이클 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9월 말 그리고 10월 초부터 본격적인 상승 구간에 진입해야 되는 게 맞지만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가격 횡보가 이어졌고 6만 달러에 대한 지지를 정확하게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블록체인과 관련된 암호화폐를 체크할 때 꼭 함께 확인을 해보는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긍정 시그널을 보내오면서 업계 안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9월 달은 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약했던 한 달이니 만큼 9월 말까지의 박스권 횡보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시장 상황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